지금 일단 KLCC 공원부터 가고 있어요. 걸어서 KLCC 공원 도착. 와, 근데 여기 사람이 없냐? 여기도 나름 관광지 명소 아닌가? 여기가 사진 명소네. 와, 진짜 보기 다 예쁘다. 별소도 예쁘다. 지름길인가? 사람들 다 일로 가는 거 보니까 한번 가봐야겠어요. 여기도 명품이 가득하네요. 핸디, 그치? 근데 여기는 백화점이 되게 늦게까지 안 해요? 지금 10시인데? 비도 가면은 나오나요? 응? 아, 이거구나! 와, 근데 이게 진짜 멀리서 찍어야지 다 보이겠네. 가까이서는 너무 높아서 찍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네. 귀여워. 여기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라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최고층 건물이래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안 담겨. 이게 총 452m 88층까지 있대요. 저 보이는 가운데 다리 있잖아요. 이게 41층이랑 42층을 연결해 놓은 건데 이게 양쪽 건물 흔들림 없이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한 거래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한국 삼성건설이랑 극동건설에서 만들었대요. 한쪽은 한국에서 만들고 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무튼 다른 한쪽은 일본이 만들었대요.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이구만. 이게 카메라에 다 안 담겨서 저 끝으로 가봐야겠어요. 사람들 많은 데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반사판 조명까지 진짜 사진에 진심이시네. 아, 이거를 파는 건가 봐요. 오, 눈부셔. 오, 이거, 아, 조명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거네. 저렇게 신기하다. 어, 갑자기 사진 찍고 싶나 봐. Next stop is I will see the place. Yeah, come. Is this your phone? Sometimes I take my reels also. I'll show you my reels, shots. See, for example, I took recently here. Mm. It's just a memory, no money, nothing, because I have software in there. I don't have money. I was very embarrassed today. Oh, 20 ringgit. Yeah. And to take picture. I observed that he's asking you more money, then he told you it's not you. Then you, he told you to pay 20 ringgits, right? Yeah. Yeah, I observed actually. Because I never took pictures. I stay nearby. My room is here. Okay. I have my daily walk. Where do you want to take a picture? Here, somewhere lighting is there. Here is good. Ah, here? Stand here. Okay, okay. Your ID? Yeah. Is this one? No. Give me a selfie, you and me. Ah, okay. Please. Selfie, I am not looking good here, wait. excuse me, can I take it?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갑자기 셀카 찍고 있다가 반사판 들고 사진 찍어준다고 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20 링기 뜯기고
다음에 갑자기 무슨 스냅폭 포장다가 와가지고 사진 찍어준다면서 갑자기 이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생쇼를 했어요. 나 참 이게 어이가 없네. 이게 30분 안에 이 벌어진 일이에요. 그냥 조용히 혼자 셀카나 찍다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들고 사진을 찍어준다고 그러더니 한 장 찍어주는 게 10링깃이래요. 3,000원. 그 두 장은 찍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것도 6,000원이야. 그건 좀 오바잖아요. 한 장만 찍어준다고. 그 아저씨가 거의 뭐 반강제로 막무가내로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지는 또 짧아가지고 안에 살이 다 보이고. 그리고 또 이게 광가지고 찍어야 된다 보니까 무슨 다리만 한 2m가 넘어가지고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또 찍어줬는데 뭐 돈 내기 싫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돈 뜯겼어요. 이슈링기 저쪽에서도 또 이제 사진으로 돈 뜯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친구랑 같이 와야 돼. 그리고 여기는 저분들이 돈 내고 찍어준다고 해서 잘 찍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도 안 들어. 전 이렇게 제가 알아서 찍을 거니까 이제 말 걸지 마세요 아무도. 진짜 짱나게 아 생각할수록 진짜 어이가 없고 신기한 놀라운 경험이네. 웃기다 웃겨. I already take a photo. 아니 진짜 아씨 옆에 앉은 아저씨도 자꾸 뭐 사라 그러고 나 진짜 여기 우와 날 좀 가만히 냅두라고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저 이제 풍경 사진만 찍고 갈 거예요. 여기 벗어나야겠어. 잠깐이라도 서 있으면 포토 포토 이러면서 돈 내라고요. 여기 너무 상업적이야. 나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이거 먹고 싶은데 그냥 조용히 풍경 감상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 삼성 길 가던 중에 이런 곳 발견했어요. 나무 엄청 높다. 오 내 얼굴 무서워. 아이고 힘들어. 드디어 파빌리온을 찾았어요. 지금이요. 인트랜스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삥 돌아가기 싫으니까 지름길 쇼쇼고. 어 그래도 깔끔하다. 어 진짜 낫네. 진짜 마인드 요 헤드예요. 천장이 닦였어. 지금 11시 20분인데 여기 왜 이렇게 화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쇼핑몰 안에는 원래 일찍 닫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사람이 엄청 많네. 와 스타벅스 지금까지 하는 거 처음 본다. 맨날 한국에서 9시나 10시면 닫잖아요. 사람도 짱 많아. 블랙핑크 노래 나온다. 여기 블랙핑크가 말레이시아에서도 엄청 유명한 거 같더라고요. 드디어 나왔다. 여기가 가봐야 될 곳 중 하나라고 예쁘다고 하던데 백화점 좋아. 건물 이 사진보다 제가 풀립을 접어서 이거 찍은 게 더 낫지 않나요? 백화점 구경 잘했습니다. 여기 호텔들이 다 몰려있더라고요. 좋은 호텔들이 다 몰려있어가지고 앞에 경비원이 있어서 좀 안전하게 올 수 있었어요. 쿠알라룸푸르의 밤거리는 이렇게 핫하답니다. 와 여기 클럽인가 봐. 근데 안에서 벽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너무 늦기도 했고 힘들어가지고 라라포트는 못 가볼 것 같고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